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페스 코리아 이펫 손사에서 보험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석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저녁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어찌됐든 지금 첫 배를 탔으니까 꼭 올해 여러분들 목표하신 동차 합격, 1차 보셔야 되니까, 동차 합격 꼭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옆에서 많은 서포터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저를 소개드린다면, 저는 그 메이저 손보사에서 30년 근무하다가 한 5년 전에 퇴직했어요. 퇴직해가지고 지금 이페스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이제 법대를 다니셨던 분이나 아니면 보험회사를 이렇게 잠깐이라도 다니셨던 분들은 확실히 이게 빨라요. 딱 들으면 뭔지 용어를 아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법대 근처도 안 갔고 그다음에 보험회사는 뭐 다녀본 적도 없고 이런 분들이 가장 난감한 과목이 첫 이제 손해상사 첫 시험할 때 7과목이잖아요. 1차 3과목이니까 제일 난감한 과목이 보험계약법이다. 원래 이 보험계약법이 보험계약법이 상법이에요, 상법. 여러분 민법, 상법, 법 있잖아요. 상법이 1편부터 6편까지 있어요. 그중에 1편, 2편, 3편을 먼저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법대 가면 4편, 5편, 6편을 이제 뒤에 하게 되는데 4편이 보험편이 보험계약법이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상법이에요, 상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법을 갑자기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제 뭐 법대 간 사람들 보면 처음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용어풀이 법학개론이라고 그래서 용어풀이 공부해요. 용어풀이. 그다음에 이제 2학기 때 가면 민총, 민법총칙. 그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 물권법.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채권법.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상법을 공부하는데 우리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 이제 상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 1, 2, 3, 4, 5, 6 1편은 이제 총칙이고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수. 이거 시험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 1편, 2편, 이렇게 얘기해요. 상법 4편, 보험편이 보험계약법이에요. 원래는 보험계약법이 아니라 상법 4편, 보험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해평가사 시험이라고 있어요. 좀 이제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 제 나이 또래들이 많이 봐요. 거기는 보험계약법이라고도 하고 상법 4편 보험편 이렇게 나와. 여기는 우리는 손해상사가 보험을 보험 쪽이잖아요. 저희는. 근데 손해평가사는 보험 쪽은 정확하게 따지면 보험 쪽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험계약법이라고, 어떤 사람은 상법 4법 4편 보험편. 그래서 모집 공고에도 우리 손해상사는 뭐 손해사항 이런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이렇게 나오는데 손해평가사는 상법 4편, 보험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이게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물권 채권 공부하고 3학년 1학기 때 요걸 공부해요. 3학년 2학기 때요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 내지는 부전공을 하는 대학에서 저는 참고로 부전공했습니다. 근데 할때 3학년 2학기 때 공부할 거를 여러분들이 아무 용어도 없이 모르신 분이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한글로 얘기하는데 책을 제가 혼자 공부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1차 시험 과목은 혼자 해도 할수 있다. 이런 게 많이 팽배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법대도 다니고 혹시 보험회사를 다녔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해가 빠르죠. 분명히 한글을 읽고 있는데 영어인지 뭐 불어인지 알수 없을 만큼 이해를 못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3학기 2학기 때 공부할 거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신 있게 도전했다가 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학원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무했던 실무 30년 경력을 쌓 밑거름해서 그냥 법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약간 이제 실무적인 거 케이스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러분 이제 2차 공부할 때 일단 1차 공부할 때 여기 우리 보험기업법 관련 있는 과목이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손해상 이론에 한 많이 나오면 5문제 정도? 3문제, 5문제 정도는 보험계약법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 손사 이론도 그만큼 점수 획득을 더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2차 과목. 이제 여러분 1차 학교 가면 2차 공부하시면 제일 어려운 과목이 암기 과목 중에서 암기 많이 해야 될 과목이 의학이론도 있지만 재산보험이잖아요. 재산보험. 아주 굉장히 방대하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젊으셔서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암기는 잘 되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약관이 중요해요. 표준 약관, 약관, 뭐 실손, 뭐 장애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약관. 그 약관, 표준 약관의 표준이 되는 게이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보다 더 동일하게 돼 있거나 유리하게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약관이 괜찮아요. 유효해요. 근데 상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불리하게,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하면 우리는 보험계약법. 계약자 위주니까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더 불리하게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그럼 약관 무효입니다. 그거는. 강제적이면 무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시고 나서 2차 뭐 동시 패션으로 이제 하게 되면 동차 합격 노려서 보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네. 여러분 여기서 공부 열심히 법조문 하시면은 나중에 삼보험 할 때도 훨씬 유리하다. 또 연세 있으면 별로 안 계시는데 손해평가자 시험 볼 때도 이게 들어간다 1차 과목으로. 그러니까 다방면이 굉장히 좋죠. 손사 왜 학교 가시려고 그래요 보통. 보험회사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재작년도에 저희 누나네 딸이 노량진 공시학원에서 4년 공부해가지고 저기 지금 저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갔는데 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되게 연봉이 작아요. 되게 작아. 그래서 그때 제가 야 이거 공부해라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보더니 1차는 좀할것 같은데 2차가 이제 논술형이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이쪽하고 전혀 전공이 아니어서. 아,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면 손생보, 손보사나 생보사, 원수사라고 그러죠. 근데 인원을 많이 뽑진 않아요. 한 1년에 저희 같은 경우, 저 친정회사 같은 경우 보면 50명 정도 뽑는데 보상직구는 5명 뽑아요, 1년에. 그러면 대략 전체 다 손보사가 16개거든요. 그다음에 생보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1년에 한 30에서 50명 정도 뽑지 않을까? 전체 다. 좀 바늘귀 뚫는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손사라고 있어. 손해사정회사. 손해사정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같은 데도 그렇고 현대, DB는 두 개나 있어요. KB도 있어요. 예. 그런 데는 전 직원이 회사가 다 손해사정을 하는 회사예요. 뭐또 여러분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는 일을 많이 뽑죠.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손보 회사보다는 원사보다는 급여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 많아요. 다른 일반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아요. 또 거기에 좀안 된다 그러면 위탁손해사정 법인들이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 이페스도 예원하고 제휴한 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데 취업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영원한 직업 개업해서 할수 있죠. 독립손해사정법이. 손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나이가 보니까 한 50대 정도 하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변호사 못지않게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 영업력만 있으면, 요즘 변호사 1,700명 나오잖아요. 저희는 340명이죠. 그러니까 영업력만 있으면 충분히 경쟁이겠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 3, 40년 직장생활 하시다가 그때 개업하셔도 되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오늘 오셨으니까 칼을 뽑았으니까 호박이를 잘라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제 상법, 사편, 보험편을 한번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지금. 아, 되게 겁주네, 이 사람. 뭐 용어도 어렵다 그러고. 처음에 겁을 좀 줘야 긴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법조문이 몇개안 돼요, 여러분, 사실. 총 102개 조문이에요. 102개 얼마 안 되죠, 그죠? 뭐, 천조도 아니고. 여러분이 102개 조문을 또 그렇다고 다 외우면 좋겠지만, 아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몇번 하니까 금방 외우시더라, 작년에 보니까.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계속 리마인드를 할 거거든. 이제 자연스럽게 중요한 거 100%는 아니어도, 시험 나올 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나중에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저희 교재 보면 옆에 날개가 있어요. 이제 날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시도했는데, 용어풀이. 원래 1편이 용어, 1장이 용어인데, 용어 해설인데, 오늘은 용어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특히 첫 시간은. 근데 이제 용어풀이도 있고, 그 다음에 법조문에 대한 거를 꽈가지고 문구를 바꿔서 OX 문제라고 해놨어요. 있죠? 그거 여러분들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보면 간단하게 한번 따져보면 통칙이 있어요. 통칙. 638조부터 664조까지. 27개의 조문입니다. 여러분들 저 수학 여러분들 공부하시거나 영어 공부하시거나 처음에 I'm a boy, you are a man, how are you, fine 새끼 이런 거 처음에 쉬운 거 하죠. And you? 뭐 이런 how do you do 이런 거. Good morning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영어도 저기 수학도 산수는 아니겠다. 우리 1 플러스 1은 초등학생이 하는 거고. 처음에는 쉬운 산수부터 수학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뭐 복소수 뭐 시그마 뭐 이런 걸로 가죠. 그죠? 탄젠트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근데 아까 용어풀이도 얘기했는데 이 보험계약법부터 뭐가 또 난감하냐면 처음이 원래 쉬워야 되잖아. 오늘은 좀 쉬워요. 오늘 용어풀이 용어 해설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어려워요. 왜? 이론이거든 이게 이론. 응? 여기서 또 시험이 쫙 끝나면 다행인데 제일 많이 나오네 이게. 40문제 나오면 한 18문 중에 나와. 거의 반 이상 나와. 반 육박한 시험이 나와요. 상법에서는 보험을 임보험하고 손해보험으로 나눠요. 여러분들은 신체 손상하잖아요. 그럼 사실 임보험이 중요하지. 그죠? 재물 손상 아니니까. 각 보험별로 통칙이 있고 각칙이 있어요. 임보험도 통칙이 있고 각칙이 있어요. 야는 665조부터 682조까지. 18개 조문입니다. 손해보험 통칙이 몇 프로 나오냐? 15% 나옵니다. 그러면 쭉 처음 시작해서 통칙, 손해 통칙가 60% 나오죠. 우리 여러분들 1차 합격했다고 자격증 반 줘요? 아무것도 안 주죠. 그냥 2차 시험 볼 자격만 주는 거죠. 막말로 뭐반 준다 그러면 뭐 하겠지, 열심히.
60점만 합격하면 돼요. 뭐 70점 맞는 놈이나 100점 맞는 놈이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공시 그 봤던 우리 저기 조카 걔는 두 개인가 틀렸더라고 보니까 거의 요즘은 뭐 만점 두 개, 세개 이래야 뭐 합격하더라고요. 저희 때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40개 틀려도 돼요. 40개. 그러니까 이제 40점이니까, 이제 40문제니까 16문제 틀리면 되겠네. 어떤 사람은, 아, 저는 그냥 통칙까지만 공부할게요. 저는 머리가 좋아서 이것만 해도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해도 돼요. 나머지 공부 안 하고. 그죠? 각칙은 683조부터 726조까지. 이게 44개 조문이에요. 여기에서 20% 나옵니다. 각칙이니까 이제 각칙부터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뭐 자동차 보험, 여러분 자동차 보험 사고 나는 거 많이 알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뭐 한문철 뭐 이런 거 블랙박스 이런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재밌지. 이론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여기 손해보험 상법이 나와 있는 게 6개 항목인데 화재보험, 그다음에 운송보험, 이거 다 재물손사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해상보험, 그다음에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재보험이 책임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교재는 재보험을 따로 나오는 교재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따로 했어. 근데 재보험은 책임보험 안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다른 교재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온 순서 보면,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운송보험. 요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시간도 없고, 뭐 준비할 게 많아. 학교,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안 되겠다. 아이씨, 운송보험 포기하자. 운송보험 한 2년에 한 번이 나와요. 그러면 뭐 굳이 이거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지. 100점 맞을 거 아니니까. 그죠? 보증금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겠죠. 시험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동차 보험이 또 의외로 또 보면 법조문은 얼마 안 되는데 시험이 많이 나와, 이게. 근데 자동차 여러분들 웬만하면 풀수 있어요. 다 겪어봤기 때문에. 각칙 가면 좀 쉬워진다. 또 하나, 이제 지금은 첫 수업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재보험에서 꼭한 문제 나와요. 재보험. 그 다음에 회상보험은 위부라고 있어요, 위부. 대위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 잘안될 거라고. 아무리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 요거에서 꼭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체 손상으로 중요한 인보험입니다, 인보험. 인보험은 727조부터 729조까지. 통칙이 3개 조문이야. 여기서 한8% 정도 나와요. 8% 정도. 그 다음에 각칙은 730조부터 739조까지. 10개 조문. 여기서 한12%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체 손상 항목에서 2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뭐 거의 35%? 물론 여기 보면 손해보험에 대인 항목이 있긴 해요. 회상 책임 쪽에. 그러니까 거기 좀 하면 조금 더 되긴 하겠지만, 이거 각칙은 뭐뭐 있냐? 세 가지 상품이 있어요. 생명보험, 그다음에 상해보험, 그다음에 질병보험. 요 순서로 나옵니다. 생명보험은 이제 단체보험이 들어있고요. 여기서도 꼭 단체보험에서 꼭한 번씩 나와요. 질병보험은 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간 없다. 나중에 막판이다. 아니, 질병만 넘기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 그렇게 하면 되겠지. 예. 저기 제가 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 그, 이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질문 들어왔으니까. 통칙은 우리 아까 민법 총칙처럼 인범의 전체적인 거 이론을 집대성한 겁니다. 이론. 여기서는 전체, 보험계약법 전체를, 전체 이론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기본 이론. 이것도 기본 이론. 어렵죠, 이론은. 물론 여기보다 여기는 좀더 쉬워요. 이게 각 항목에 대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각칙은 각 해당 보험에 대한 상품.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질문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출제 경향 보면, 이론, 그 다음에 법조문. 지금 아까 말한 102개 조문, 판례. 지금까지 45회잖아요. 40문제씩 하게 되면 1800문제가 나왔어요, 시험이. 시험 문제가 똑같은 시험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형이 조금씩 비슷하긴 하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낼게 별로 없어요. 이론에서. 교수님인데 내가 1차 과목은. 2차 과목은 이제 업계, 뭐 부장급들 뭐 이런 분들이 시험을 채점을, 아니, 이제 출제위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나 법조문에서 이게 한 10%, 요게 한 40%, 판례가 한50% 정도 되는데, 17년도가 시험이 어려웠어요. 19년도도 조금 어려웠고. 이제 최근에는 작년이나 올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러냐? 판례 문제를 많이 내버리면 시험이 어려워져요. 판례는 70% 내보십시오. 여러분들 올해 나온 판례 이런 것들은 교재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지문이 길어지고 질문은 간단하지. 다음 중 맞는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판례 문제는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툼이 있는 것은 판례에 의함. 이거 다 판례 문제예요. 그 저도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출제할 때 판례 문제를 가끔 내는데, 가끔 내는 게 판례 문제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내는데,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 내기 되게 편해요. 왜냐면, 판례 있잖아. 네 가지만 싹싹싹 복사해서 탁탁탁 1번에 3번, 4번 넣어놓고, 그 중에 하나만 싹 까버리면 돼요. 그 문제 내기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판례 문제를 많이 내면 이제 시험 보는 수험생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뭐냐? 계약법이 어렵다는 이유가 판례가 있다, 판례가. 다른 과목은 판례 없었어요, 판례. 다 그냥 이론만 공부하고 2차 과목 계산하고 이러면 되는데, 보험계약법은 판례가 있다. 그래서 이론하고 법조문 주로 하는 게 이제 우리 1차 기본이론 구조관 하는 게, 물론 판례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때 판례들 제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판례만 또 전공하는 게 하게 되는 게두 번째 시간 판례 마스터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판례만 한뭐 100개 정도 할 겁니다. 유형별로 할 거고. 그다음에 또 문제 풀이 한 다음에 판례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 판례, 그 올해 판례, 내년도 이제 3월달에 하니까 내년 2월까지 판례. 내년 2월 판은 뭐 나오지 모르니까. 그 판례만 따로 또 해서 3시간 동안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뭐, 100점 맞을 거 몰라도 100점 아니라 그러면 거의 판례에서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렵다, 이거. 판례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교재 아까 내가 날개에 있다 말씀드렸고, 뭐, 교재별로 보면, 1차 과목 가지고 막 교재 2개, 3개를 할 필요 없어요. 2차도 여러분들 보면 막 다른 학원 것들 유인물 갖다 놓고 공부하고 이러신 분들 작년에 있던데,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만. 여기 학원 선택했으면 학원을 이제 어디든 해서 딱 선택했어. 거기만 믿고 그 강사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뭐, 알다시피, EPS가 이번에 수석도 합격도 시켰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날개 구성 말씀드렸고, 한 400페이지 정도 돼요. 막 600페이지, 700페이지 큰 것들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것들. 막 질려요, 그러면. 너무 두꺼우니까.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1000페이지 넘어야지. 보험법 같은 거.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거만 엑기스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한 거를 요약을 해서 판서도 하고 막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따라와야지.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만 쓸 필요 없고.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요약집을 드릴 겁니다. 이제 학원 통해서 하면 아마 언제 등재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올려주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정도는 이렇게 여러분들 수업 오기 전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전에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쉴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잖아.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나 뭐 인강도 들으신 분도 지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교재 안 보고 그것만 봐도 돼요. 요약집만 봐도 아 생각나니까 그죠? 그거 드릴 거고 또 하나가 OX 문제 거기 제가 OX만 해놨지 이유는 안 적어놨잖아. 그죠? 이유는 물론 이제 강의 때 말씀도 드리겠지만 거기에 따른 뭐 꿀팁이라고 좀 그렇고 세부 체크 포인트 뭐 때문에 이건 맞은 거야 이건 뭐 때문에 틀렸어 다는 아니고 주로 틀린 거 맞는 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거니까 예습은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은 못해. 마지막 거는 그 다음 수업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해서 요약집을 나눠드리면 다음 첫 강의 때 요약집 그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3시간 강의한 거를 한 5분에 끝냅니다. 5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의에 집중하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꼭 합격해서 저희 업계에, 뭐, 손보사든 어디든, 아니면 독립선사든, 업계 후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랜 대신 이상 마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본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